안녕하세요. 딥러닝으로 욕설 탐지학이라는 발표를 맡은 조용래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제 이름은 조용래이고요. 인터넷상에서 드림곤플라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현재 넥슨 코리아 인텔리전스 랩스 어뷰징 탐지팀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뷰징 탐지팀은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여러 종류의 게임들에 대해서 사각장 탐지, 매크로 탐지, 핵 탐지 등의 어뷰징 탐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팀이고요. 욕설 탐지도 넓은 의미에서 어뷰징 탐지로 보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경고 말씀부터 드리면 이 발표에는 다수의 비속어와 욕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쌍욕을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발표에 나오는 모든 욕들은 실제 유저의 데이터가 아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욕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욕설 탐지입니다. 네, 욕설은 게임 내 가장 큰 불쾌 요소 중 하나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게임을 하시다가 욕을 먹고서 기분이 나빠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욕설이 심한 경우에 게임을 이탈하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 모욕죄 고소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욕설을 탐지하고 제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게임마다, 각각의 게임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욕설 탐지와 제재 시스템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욕설 탐지학이라는 제목을 처음 들으셨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욕설 탐지를 딥러닝으로 해야 될까?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기존 욕설 탐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기존까지는 금칙어 기반의 욕설 탐지가 많이 있었죠. 금칙어라는 거는 해서는 안될 단어들을 선정을 해놓고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말하거나 했을 때 제재를 하거나 그 단어를 마스킹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근데 이 금칙어 위반의 문제점은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계점은 우회가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발이 금칙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옷11발을 하거나 아니면 시옷111발을 해서 금칙어를 피해가는 거를 게임뿐만 아니고 온라인상의 댓글이라든지 게시판 등에서 익숙하게 보셨을 거예요. 이런 정도로 우회가 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칙어 사전을 계속 추가를 해서 금칙어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탐이 잦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8채널이라는 게임석에서 쉽게 할수 있는 말도 이제 땡땡 채널로 마스킹 처리가 돼버리기도 하고, 또몇 학년 몇 반이야라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제 년자가 이제 마스킹 처리가 되면서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또 심한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라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스바가 이제 욕설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킹 처리가 되고는 하죠.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유저의 유저 경험도 해치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는데요. 금칙어 기반의 탐지는 비속어와 공격적인 표현을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격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욕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병신이었네요 하는 말은, 누구를 공격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신이라는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킹이나 제재에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비속어는 아니지만 공격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금칙어는 잡아내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배를 확 따서 그냥 회를 처먹을까라는 말은 이제 욕이죠. 그리고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매우. 하지만 배, 따다, 회를 처먹다라는 각각의 단어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쉽게 쓰일 수 있는 말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조합이 되었을 때 공격적인 표현이 되는데요. 금칙어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잡아내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유저들로부터 욕설 신고를 받고, 운영자가 그것을 읽고, 그 욕설 사용자를 제재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문제점은 운영자의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텍스트를 읽는 것도 아니고, 험한 욕설이 들어있는 텍스트를 읽다 보니까, 이제 운영자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어를 이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딥러닝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욕설 탐지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욕설 탐지를 텍스트 분류라는 큰 주제의 하나의 케이스로서 접근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 분류라는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적용 가능한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다루는 것은 텍스트 분류에는 대부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분류 모델을 고도화하는 방법, 모델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딥러닝 모델로 어떻게 게임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있지 않은 내용은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아시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목표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고도화하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서비스화로 연결시켰는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 목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소박합니다. 운영자의 수고를 덜게 하는 것이 목표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신고를 운영자가 수동으로 읽고 욕설 사용자를 제재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었어요. 욕설 신고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욕인 것도 있고 욕이 아닌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그거를 운영자가 읽고서 욕인 것들을 추려내고 그 사용자를 제재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프로세스는 욕설 탐지기로 1차 자동 분류 후에 운영자가 수동 식별을 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즉 번역을 할 때도 먼저 초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번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욕설 탐지가 신고가 들어온 것들을 뭐 추출하기도 하고 정렬하기도 해서 사람이 읽기 좋은 형태로 바꾸어서 운영자가 좀 더 쉽게 욕설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냐, 두 번째는 모델링, 세 번째는 그 모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라벨링을 뜻합니다. 즉, 안녕하세요, 즐게 마세요 라는 말은 정상 문장이고, 게임 지읒같이 하네 라는 말은 욕설이다 라고 태그를 달아주는 행위를 라벨링인데, 텍스트 분류 문제를 풀 때는 이 라벨링 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노가다입니다. 열심히 노가다를 했고요. 크롤링과 자체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자체 제작을 했다는 뜻은 저희가 욕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데이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의 욕에 대한 상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능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가다를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예,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노가다에 도움을 주신 저희 팀의 네, 10여 명의 사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보통 이런 텍스트 분류 프로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곤 하죠. 그 다음엔 모델링인데요. 모델은 1DCNN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CNN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CNN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역적인 필터를 만들어서 특성을 추출하고 그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류기를 만든다고 할 때 고양이의 귀, 고양이의 눈, 뭐 입, 수염 같은 것을 인식하는 필터들을 하나하나씩 만들고 그 새로운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 필터들을 적용시켜서 특성들을 기반으로 예,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1DCNN은 자연어 처리라는 문제에 CNN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1DCNN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입력으로는 자모를 받습니다. 자모를 받는 이유는 원래 1DCNN은 단어를 기반으로 작동한 모델인데요. 저희가 이걸 자모로 바꾼 이유는 저희가 채팅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채팅할 때는 띄어쓰기도 잘 안 하고 오타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발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걸 오타를 내서 잼라라고 쓰면은 단어 단위에서 이 둘은 전혀 다른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자모 단위로 쪼개놓고 보면은 잼라는 재발에서 자모의 순서를 한번 뒤집은 그런 비슷한 자모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모 단위로 예, 탐지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오면 인베딩이라는 레이어를 거칩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인베딩이란 거는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덧셈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숫자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는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텍스트를 비슷한 숫자로 가질 수 있도록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슷한 욕이 들어왔을 때 이게 비슷하게 욕이라는 것을 탐지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즉 일반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베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인베딩 과정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아까 보셨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컨볼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터를 사용해서 특성을 추출하게 됩니다. 필터를 하나만 쓰는 건 아니고 필터 여러 개를 써서 다양한 특성들을 추출하게 되고요. 이 필터들을 예시를 들어보면은 시발이 들어갔는지 지랄이라 들어갔는지 아니면 둘 다 들어갔는지 그런 필터들이 학습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해서 특성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뒤에 풀링이라는 레이어를 거치는데요. 이거는 가장 특징적인 특징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버리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부분을 버려서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의 특성상 길이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짧은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긴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같은 개수의 특성을 뽑게 하기 위해서 풀링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레이어. 이 특성들을 기반으로 텍스트와 욕설이 확률을 계산하는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은 얘가 욕설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입력 데이터가 지금 지랄하네이기 때문에 욕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다섯 개로 나누면은 입력, 그리고 인베딩, 컨볼루션, 풀링, 출력 레이어를 통과하면은 이제 욕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치과 사전 없이 모델이 욕설인지 아닌지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을 때 기존에 쓰이던 금치과 사전이랑 정확도를 비교해 보면은 저희가 만든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금치과 기반에서는 56%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원디 CNN 모델로 해서 88%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치거 기반 정확도가 낮았던 이유는 이게 금치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만 탐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회를 하거나 중간에 1을 끼워넣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모델 해석 부분인데요. 모델 해석이라는 거는 이 모델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를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왜 모델 해석이 필요하냐면은 모델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모델의 판단 근거가 믿을 만한지를 보면은 이제 모델이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의사가 그냥 이 주사를 맞으세요 하는 것보다 이 증상은 이 병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사가 이걸 낫게 해주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좀 더 믿을만 하겠죠. 네,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디버깅입니다. 즉 모델이 완벽하지 않죠. 모델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때 모델이 왜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디버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스킹입니다. 흔히 보시다시피 이제 욕을 한 부분을 땡땡 처리를 하는 그런 걸 마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모델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부분이 욕인지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모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모델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딥러닝 모델은 보통 블랙박스라고 불리죠. 결과가 나오긴 하고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랙박스를 열어보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무식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텍스트에서 글자를 빼보는 겁니다. 즉 게임 참 지읒같이 하네는 욕이죠. 이건 모델도 욕이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 지읒같이 하네도 욕입니다. 그리고 게임 지읒같이 하네도 욕입니다. 하지만 게임 참 하네는 정상 문장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모델에서 모델에 텍스트를 넣어볼 때 하나하나씩 빼보면서 어떤 게 욕이고 어떤 게 정상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지읒같이 하늘가 욕설이라고 판단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과정을 좀, 이거는 굉장히 매뉴얼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라임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인데요. 지금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를 갖고 예시를 들 텐데 과정은 똑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과. 네, 개구리라고 판단된 이미지를 갖고서 이 이미지를 이곳저곳 삭제해서 모델에 넣어서 개구리라는 판단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삭제한 부분과 모델의 결과를 비교를 해서 모델이 사진을 개구리라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 부분들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에요. 원리 자체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데 단지 그냥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라임이라는 알고리즘은 오픈소스로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욕설 탐지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게임 참 지읒같이 하네라는 문장을 저희가 만든 모델에 넣어서 탐지 결과를 보고 라임을 돌려서 왜 이걸 욕설로 판단했는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거는 욕설로 판단이 됐어요. 욕설일 확률 98%로 판단이 됐고요. 하지만 라임이 중요시하는 거는 왜 이거를 욕설로 판단했냐죠. 지읒과 갓 이 두 글자가 욕설로 판단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예시를 더 보겠습니다. 네. 시 1118 미친놈인가 진짜 라는 문장을 모델에 돌렸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네. 일단 욕설 확률 100%입니다. 네, 잘 맞췄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은 시발 이 욕으로 기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111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시와 발이라는 글자를 찾아내서 욕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즉 욕이 좀 변형이 되어도 여기에 민감하지 않게 욕설 탐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놀아줄 친구 없지 애미도 없는 듯 이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 문장 역시 욕설로 판단이 됐어요. 욕설 확률 80%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재밌는데 애미 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글자 지금 보면은 글자 자체는 애미도 없는 듯인데 중간에 도자는 욕설을 판단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즉 애미라는 글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애미라는 글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욕설 판단은 굉장히 큰 피처이긴 한데요. 그 자체가 욕인 건 아니죠. 애미와 업이라는 글자가 합쳐져야지만 이제 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조합됐을 때 욕이 된다는 것 역시 이 모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장을 또 넣어볼게요. 역시 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89%의 확률로 욕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이유는 개와 연자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글자를 넣어보면은 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개년이라는 글자는 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즉 정상 문장이라고 판단하는데 기여를 한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문맥을 통해서 개자와 연자가 네, 욕이라고 판단되는지 아니면은 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지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탐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 발전에서 제자가 뭐 욕이라고 판단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전체 문장은 욕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제자가 욕이라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탐이긴 하죠. 네, 이렇게 오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데이터는 노가다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모델링은 원디CNN을 쓰고 해석은 라임을 써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의 결과는 작년 10월 달에 열렸던 데이터야 놀자라는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 욕설 탐지기 데모를 저희가 선보였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금 제목이 딥러닝 욕설 탐지기를 속여라 최강의 키보드 워리어라는 제목으로 데모를 진행했는데요. 욕설 탐지기가 탐지하지 못하는 욕을 하면은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이 덕분에 욕설 탐지가 사람이 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욕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창의적인 욕을 사용해서 이걸 피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로토타입은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걸 좀 고도화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 역시 데이터 모델링 해석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에서 목적은 더 효율적으로 노가다를 하는 것입니다. 모델링은 더 깊고 강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요. 해석은 더 빠르고 직관적인 해석을 목표로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빙산과 비슷합니다. 즉 빙산에서 나와 있는 조그마한 부분은 레이블드 데이터, 태그가 붙어있는 데이터고요. 세상에는 태그가 붙어있지 않은 데이터, 즉 욕인지 아닌지가 이제 붙어있지 않은 데이터가 수없이 많이 널려있죠. 그래서 이 레이블드 데이터를 다음에 레이블링할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선택하자라는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이 접근 방식을 액티브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스마트하게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모델을 가장 잘 학습시킬 수 있게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적은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의 모델이 학습되게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도식을 보여드리면은 도식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처음에 사람이 노가다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다음에 노가다할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가다를 하고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다시 선택을 하는 이게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다음 노가다할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인데요. 물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모델이 가장 헷갈려하는 데이터를 뽑는 겁니다. 모델이 가장 헷갈려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정답을 알려줬을 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겠죠. 즉 욕설일 확률이 50%에 가까운 데이터를 뽑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언레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을 때 모델을 돌려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측은 욕으로 판단된 것도 있고 절대 아니라고 판단된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50%에 가까운 것들을 다음 노가다할 데이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렸는데요. 즉 우리가 데이터가 있지만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그 중에 5%만 쓰고 10%만 썼을 때 그 10%를 랜덤으로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액티브 러닝을 사용해서 뽑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정확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역%에서 5%를 넘어갔을 때는 파란색과 주황색 선이 똑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엔 모델이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브 러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액티브 러닝을 적용했을 때 모델의 정확도가 조금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에서 좀 더 깊고 강력한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VDCNN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또 모르는 단어라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Very Deep CNN의 약자입니다. 즉 깊게 만든 CNN이란 뜻인데 왜 깊어야 할까요? 잠깐 눈을 돌려서 이미지 처리 영역에서 모델이 어떻게 이제 개발되어 왔는지를 보면은 점차 레이어가 증가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2012년에는 알렉스넷이라는 처음에 딥러닝을 연 모델이 8레이어를 갖고 있었는데 2014년에는 16레이어 그리고 2015년에는 무려 152레이어를 갖고 있는 모델이 나와서 정확도를 끌어올렸어요. 즉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깊을수록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깊이 쌓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설명을 드리면은 모델이 얕을 때와 깊을 때 얕을 때는 입력이 들어오고 레이어를 거쳐서 예측값을 뽑고 거기서 오차가 생기잖아요. 딥러닝 모델은 이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뒤로 전달이 되면서 그 신호를 이제 뒤에 있는 레이어까지 전달을 하는데요. 모델이 얕을 때는 이게 학습이 쉽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깊다면은 오차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레이어까지 전달시킬 때 신호가 점점 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학습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게 모델이 깊이 쌓을 때의 문제점이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이 깊어져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쇼컷 커넥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는 스키 커넥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간단하게 레이어 두 개를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연결을 만드는 즉
다시 말해서 지름길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모델을 깊이 쌓을 수 있고요.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신호가 전달될 때 이 지름길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레이어까지 쉽게 전달될 수 있겠죠. VDCNN은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자연을 처리해 가져온 모델입니다. VDCNN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인베딩을 합니다. 아까 1DCN이랑 똑같습니다. 컨볼루션을 합니다. 역시 1DCN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블럭이라는 거를 통과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컨볼루션 두 겹을 쌓아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풀링, 1DCN과 똑같고요.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여러 겹을 쌓아서 깊게 만든 다음에 출력 레이어를 쌓죠. 역시 1DCN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VDCNN에서 도입한 아이디어인 쇼커 커넥션을 중간중간에 넣어줌으로써 학습이 쉽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보시면은 1DCNN은 88%의 정확도가 나왔는데 VDCNN은 90%가 나왔어요. 살짝 올랐어요. 이게 VDCNN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셋이 클수록 VDCNN이 좀 힘을 받는데 저희가 가진 데이터셋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정확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해석 부분에서 어떻게 고도화를 했냐를 볼 텐데요. 아까 라임이라는 계열을 설명드렸고 그게 굉장히 잘 작동한다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라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느리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텍스트 하나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변형을 만들어서 모델에 넣어놓고 결과를 보고 나서야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개 아니면은 뭐 수천만 개의 텍스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컴퓨테이션적으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 실행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을까? 즉 텍스트를 모델에 통과시켜서 결과를 뽑아내는 것과 동시에 해석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텐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텐션이란 건 모델의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즉 집중하는 곳이 결과에 영향을 많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과의 근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이 없을 때는 게임 참 질까지 한에 대해서 그 단어들을 물론 이건 자소 단위로 했지만 네,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어를 숫자로 바꾸고 그 숫자들을 조합을 해서 욕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네, 지읒같이 한 애가 욕설로 판단되는데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다른 단어들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텐션이 있다면은 이 중에서 모델이 가장 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정보를 많이 가져와서 욕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는데 이렇게 단어들의 합으로 결과를 판단할 때 어텐션을 줘서 더 집중하는 곳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문장을 동시에 탐지 및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6개의 문장을 한꺼번에 넣어도 그거를 욕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동시에 이렇게 가장 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뽑아낼 수 있고요. 네. 결과 자체는 라임이랑 비슷하지만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과연 이렇게 모델을 열심히 만들어서 게임 운영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서든어택의 욕설 탐지기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서든어택은 팀플레이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욕을 할 이유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리스폰 전까지 할 게 없기 때문에 욕을 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서든어택의 이제 욕설 탐지 프로세스는 게임 내에서 욕설 신고를 받고 약관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운영자가 수동 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욕설 사용자를 제재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욕설 탐지기 솔루션을 서든어택 팀에 제공을 했는데 이 솔루션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팅 중에 욕설인 부분만 추출하여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욕인 부분과 욕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욕인 부분을 추출하고 신고 2에 대해서도 신고 3에 대해서도 욕인 부분을 추출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제재 확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하는 기능입니다. 즉
욕설 신고는 무작위로 들어오죠. 욕설과 욕설이 아닌 신고들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게 되는데 욕설 탐지기를 통해서 가장 그리고 사람은 여기서부터 읽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욕설 탐지기를 통해서 가장 욕을 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에 보여줌으로써 이제 더 효율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물론 오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설 탐지기, 저희가 직접 개발한 욕설 탐지기 스크린샷을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유저들의 개인정보와 채팅 내용은 전부 삭제를 했고요. 욕설 부분을 추출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제재 확률로 유저들 정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탐이 있을 경우에 오탐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서 나중에 모델을 개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솔루션은 아직 실무에 적용된 상태는 아니고 테스트를 거치고 프로토타이핑을 한 상태인데요. 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 프로세스대로 욕설을 읽는 방법이 있고 욕설 탐지기를 사용해서 한번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1분 동안 몇 건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즉 욕설 탐지기를 썼을 때 읽는 부분이 좀 줄어드니까 더 빨리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기존 프로세스에서는 1분 동안 23건의 신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설 탐지기를 썼을 때 1분 동안 35건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모니터링한 유저들 중에 몇 건이 제재 대상이었냐라는 건데요. 기존 프로세스에서는 23건 중에 41%가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욕설 탐지기로 정렬을 한 데이터에서는 욕설을 했을 것 같은 애들을 보여주니까 96%의 제재 대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10회 테스트해서 평균을 낸 데이터고요. 10회 테스트를 한 결과는 여기 보여드릴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욕설 탐지를 사용했을 때 지표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스카이넷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어뷰잉 탐지라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99.9%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 건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어뷰저로 탐지가 돼서 제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100%를 보장할 수 없을 때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공지능은 자비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을 도와서 인간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은 인공지능의 가치를 충분히 달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스를 이용해서 절약한 시간 동안 아이언맨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러 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비스는 비서잖아요. 비서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니즈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 게임 운영 과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이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발표드렸던 욕설 탐지기 프로젝트도 이런 협업을 통해서 탄생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는 넥슨 코리아 인텔리전스 랩스이고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제가 하고 있는 어뷰징 탐지나 이탈 방지, 이상 탐지, 매칭 같은 게임 내의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